자, 오늘은 변화산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근데 변화산이 원래 있습니까? 그런 산은 없어요. 후대에 설명 차원에서 붙여진 이름이지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는 지명을 가진 산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다볼산 정도로 추정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을 한번 펴주세요. 가사를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483장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수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산상의 경험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에게 의미도 모른 채 제안을 하나 하죠. 그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거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의미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새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의에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먼저 보십시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끝에 8일이 지났어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유명한 고백을 하나 남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고백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을 듣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니라 하면서 내가 복되다 그랬어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도 우리가 새삼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기억을 다시 더듬을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가이샤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 붙여서 가이샤라 빌립보가 됩니다. 이렇게 이 도시는 황제의 통치와 로마의 가치가 어울려져서 세상의 가장 모든 가치가 총망라되어진 의미가 녹아져 있는 세상의 한복판이에요. 근데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00점짜리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한 8일쯤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누가만 이 사실을 밝히는데 이 산에 오른 목적을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28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제가 이 단순한 글을 읽다가 망치로 꽝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흠투성이여 너무도 연약한 내용으로 가득 찬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살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래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신데, 그래 보세요, 한번. 예?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이 흠 많은 우리 인생이 어찌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주간 내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새벽 예배, 또 금요 영성 집회, 수요 예배, 전부 기도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누구도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 뜻을 묻고 아버지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시는데 그리고 이 기도는 아마도 철야 기도였던 것 같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졸았어요. 졸았어요. 그래서 아마 밤을 새 기도하던 예수님의 습관이 녹아져 있는 그런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헤르몬 산이냐 다볼 산이냐 메론 산이냐 뭐 학자들마다 그 산의 위치를 찾느라고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헤브론 산일 거다. 또 어떤 학자는 다볼 산, 그 영어명으로는 타볼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메론 산일 것이다. 이렇게 분분해요. 그런데 누가가 이 산을 기록한 초점이 어느 산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봉산이건 똥산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추정 정도로 모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위치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리를 종합해 볼 때 다볼산이 위치상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추정입니다. 확정적일 수는 없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과도하게 해석에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쨌든 이 산에서 주님이 이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누구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세 사건을 다 기록했는데 기자들마다 이 세 제자의 이름 서열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이 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은 일치하게 똑같은 배열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녹아져 있는데 거기까지는 오늘 다룰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그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과 어떤 암시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틀림없이 이 산에 오른 목적은 첫째,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 제자만 언급된 걸로 보아서 이 산에 오른 목적은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한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암시하기 위한 의도가 틀림없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암신가를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시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이 장면은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호렙산에 이끌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면하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이 변화산 위의 사건이 이 출애굽기 사건과 일치하게 평행구로 배치되어 있어요. 자, 몇 가지 그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35절까지 교독을 하겠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났죠? 광채가 나나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모세가 깨닫지 못해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 줄 몰라요. 여기에 얽힌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보면 그 제자들이 이제 스승께 좀 잘 보일 마음도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아마 수양관 같은 거겠죠.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스승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희들 얼굴에 이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모세는 자기가 광채난 걸 몰랐단다. 네, 그렇게 일침을 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광채가 난 걸 몰랐어요. 다음 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당연한 것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의 반영입니까? 예,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다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어요. 다음 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부르니까 그제서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32절 시작.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같이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음 절 다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 자체에서 광채가 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영광스러운 반영된 빛을 백성들이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영된 빛도 백성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뭘 가립니까? 수건을 가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가려요. 자, 오늘 이 변화산이라고 불리우는 산 위에 예수님의 변화는 이렇게 모세가 신의 산 위에서 변모되었던 변모와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질문합니다. 모세의 그 경험은 출애굽 후입니까? 전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출애굽
후입니까? 전입니까? 후죠. 출애굽 후예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 변화산의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평야에서,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떡을 떼어 나누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사실상 신약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변모된 사건과 슬쩍 일치하게 평행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과 산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어떤 무슨 광채가 난다 이런 기적의 맥락에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커다란 우리의 구원 사건을, 그리고 모세의 암시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자,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이제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왜 하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하필 두 사람일까? 하나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등장했고 엘리야가 등장한 이 산 위의 의미를 우리는 종말론적과 구원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는 일단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고역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낸 누구의 예표적 인물이었어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에 대한 물꼬를 튀었어요? 구원에 대한 물꼬를 튀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종말론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말라기 4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라기 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5절 6절 두 절을 읽겠는데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등장한 이유는 결국 구원의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빌미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근거로 제공한 사람이에요. 자, 이 속에 누구의 또 예표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엘리야는 뭐를 암시하는 선지자였습니까? 종말을 암시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속에도 사실은 누구의 부분적인 그림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부분적인 그림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합해진 메시지가 전부 누구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이 여기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30절을 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세는 뭐의 근거예요? 구원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뭐예요? 종말의 소망을 예표한 선지자였어요. 이 두 사람의 메시지가 함께 붙들려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산 위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이 변모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짝을 이루어요.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건이 다시 등장을 해요. 신약에 등장했던 사건이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해석합니까? 세례를 받고. 이게 바울의 해석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약만 읽어도 해석이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신약만 읽어도 해석의 실수가 벌어집니다. 마치 천이 가로와 세로 줄로 짜여져서 옷감이 되듯이 구약과 신약은 조밀한 관계를 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우리 그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를 볼 경우에는 언어를 모르는데 화면만 봐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뭘 보면 이해가 금방 됩니까? 예, 옆에 자막이 뜨죠. 신약은 자막 같은 역할을 해요. 뭐 화면에서 난리가 나요. 뭐 쫓아오고 죽이고 때리고 뺨을 맞고 뭐 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자막을 촘촘히 읽어보면 아 그런 의미였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마치 화면 같아요. 그래서 아주 스펙타클하고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요. 근데 신약은 서술 방법이 논문식 서술이에요. 딱 한 줄로 써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을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써놓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방식을 취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공간, 삶의 현장과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역사라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 펼쳐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이에요. 너무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중요한 대목에 31절을 보십시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1절을 보시면 제가 이 31절에 아쉽게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생략된 번역 한 부분을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새 번역인데 원문의 내용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충실히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성취하실 일, 이 내용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 번역을 왜 생략했는지 모르죠.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었어야 하는데 그만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썼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새 번역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새 번역에서는 떠나감이라고 말했고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별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실 일 그 일을 위하여 뭐라고요? 떠나가실 일. 이 떠나간다라는 말을 왜 별세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정확하게 헬라말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엑소도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원문이 죽음이 아니에요. 디파처. 떠난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뭐라 그래요? 떠난다 그래요. 공항에 우리 늘 나가보면 디파처 돼 있어요.
떠난다. 그 출애굽한다 그 말이. 그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정확하게 새로운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말에는 그냥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별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이 부분을 빠뜨렸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출애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예,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어린 양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널 때 누구의 죽음을 밟고 근거로 홍해를 건넜나요? 그 전날 밤 어린 양의 죽음을 근거로 홍해를 건넙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홍해의 건넴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홍해는 뭐냐?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표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미 그들은 어디서 구원을 얻은 존재인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발라진 죽임당한 어린 양의 흘린 피로 그들은 죽음을 면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어디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홍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죠?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세례는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증표를 갖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순서와 질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예수님이 뭘 암시한 거죠? 자기가 이제 이 땅에 온 목적, 구원의 완성을 예루살렘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떠난다. 디파처한다. 엑소더스한다. 출애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는 것은 사실상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전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피 흘린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면하여졌기 때문에 살아서 홍해를 걷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순서와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정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홍해가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일 뿐입니다. 자, 31절을 다시 보세요.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 별세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엑소도스. 출애굽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할 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 이들이 분명히 그 야심한 밤 깊은 시간까지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1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몇 구절을 좀 찾아볼 텐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 15절은 누가 쓴 책이죠?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쯤 넘어가서 사도들의 기록에 의해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사도행전 8장을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메시아는 오셔서 뭘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끌려 온 제자들이 그 100점짜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 이분의 오셔서 하실 진짜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못하고 있었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 영광스러운 기적을 겪고 나서도 이제 몇 줄 안 가서 이들이 뭐 갖고 싸우죠? 누가 크냐? 누가 새 나라가 들어서면 누가 좌의정에 앉을 것이고 누가 우의정에 앉을 것이냐? 누가 크냐 싸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정말 저만큼이나 한심한 존재들이에요. 그만큼 한 솥에 끓여먹고 동고동락을 해도 영안의 눈이 활짝 열어지지 않으니까 스승님이 걸어가시는 길의 본질과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 그룹서부터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백만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꿈에도 이 스승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더러운 언덕에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가야 되시는 분인 줄을 몰랐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삶의 의미도 몰랐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았죠.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네. 졸다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꼭 옵니다. 네. 물론 이 졸음은 생물학적인 졸음이기도 하지만 이 졸음이 주는 암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뭘 제안한 것 같습니까? 결국 세 개의 초막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면 이 초막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죠. 뭘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초막절의 예식을 생각합니다.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 거죠?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임시 거처인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임시로 텐트를 칩니다. 초막을 쳐요. 그 안에서 한 주간 동안 기거를 하죠.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지난 은혜와 조상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중요한 민족적 절기입니다. 사실은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걸 제안한 거예요. 초막을 지읍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예수님이 받아들입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한 것 같아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절하죠. 자, 어떻게 거절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세요.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다 같이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끊어서 읽어야 됩니다. 첫째,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라. 아들이, 아들. 근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택함을 받은 자. 이 택함 받았다는 말은 사실 또 다른 말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3장. 예수님이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실 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과 오늘 이 구절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제안에 하늘은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거절 겸 이 대답을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다시 초막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초막절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구약 율법의 시대로 지키면 그 다음에 또 지켜야 되는 그 초막절의 형식적인 절기로 이들은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절기의 모든 절기의 완성으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기 때문에 그 절기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안을 듣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들이라.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 기뻐함을 입은 아들이라. 또 다른 말로는 택함을 입은 아들이라. 같은 말입니다. 택함을 입었다, 기뻐함을 입었다, 사랑함을 입었다, 전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함을 받았다는, 뽑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함을 입었다, 기뻐하심을 입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단서예요. 그 외엔 단서가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조건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전부 동의어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9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저들이 복중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래요. 거기 무슨 우리가 논거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거기 미워하였다는 개념은 우리 말처럼 싫어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랑함을 입은 것 중에서 유기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 택함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반대 개념으로 그냥 미워했다라고 수사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36절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국 누구만 남겨졌습니까? 예수님만 남겨졌어요. 여기 예수님만 남겨졌다는 말의 핵심은 뭐죠? 지금 제자들이 산 위에서 목격한 희한한 기적, 영광, 광경, 어떤 퍼포먼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놀라운 사건과 경이로움 속에 남겨진 분은 예수님 하나였어요. 이것이 역사가 추구하는 본질이어야 합니다. 우리 전 인생 속에도 이분이 남겨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흔히 하는 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뭘 붙들고 누리고 흔들어 보고 재봐도 예수님 남겨지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출애굽하셨다고요. 이제 죽음으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그대로 완성을 사인하는 재판이에요. 그만큼 이 변화산의 사건은 중요한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와 얼개들이 암시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 변화산의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마침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방식은 그분의 별세, 죽음,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에 입혀 엎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만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그 인생과 고백 속에 주님밖에 남길 게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해 호락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해 호락한, 깊이 침묵하고 숙고하다. 너무 내상이 깊었던 거예요. 그 내상이라는 말은 상처적 의미가 아니라 너무 그 영적인 메시지 속에 담긴 암시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영적인 깊은 충격은 그럴 수가 있죠. 쉽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언제 깨닫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제자들의 이성 속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었구나.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과 엉켜 풀어지면서 제자들의 생애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밖에는 우리 생애 속에 남겨질 것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들은 사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믿지 못했어요. 아니,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별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아,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분이 다시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때 바로 즉시 따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근본적인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짐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말씀이 풀어질 때. 그 선지자와 모세의 글들에 의해서 암시되었던 그 말씀들이 그들의 이성과 가슴에서 풀어지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 정확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뭘 만나야 될까요?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결론이 그의 말을 들을지랍니다. 성경을 잘 볼까요? 35절을 보세요.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알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아우토 아구에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말이 신명기 18장 모세의 글에 배열이 일치합니다. 18장 15절을 다시 한번 띄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35절에 9장 3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만 이 순서를 일부러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즉 아우투 아구에테. 이 순서가 70인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의 순서와 누가복음 9장 35절의 순서와 똑같아요. 아우투 아쿠에테. 또 35절에도 아우투 아쿠에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의도적인 일치를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요? 결국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참 목적은 그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정보와 소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후하신 주께서 신실과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열렬한 태도를 그분은 갖고 계세요.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후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심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죠.